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어느덧 짤방 사용관 오픈하겠습니다. 뿌뿌! 자,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짤방들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빠른 TNT 대포. 저번에 그 TNT 샤워에 이어서 비슷한 그런 거 본데 얼마나 빠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소리만 들어봐도 느낌이 쎄한데요. 와! 대폭발이에요. 와! 뭐야 이거? 폭탄이 몇 발이 나가는 거예요? 뭐 무한대로 나갑니까? 헐. 정신 나갔는데 이거? 대포는 1200rpm으로 발사가 된대요.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만들었어. 야 뭐야, 진짜 나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뭔데? 디테일 보소? 저 이거 진짜 케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얘 가까이서 보니까 마크인 게 좀 티가 나는 거지 멀리서 보면은 영락 없는 딸기 케이크입니다. 와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대? 디테일 오지구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딱 봐도 겁나 달달구리 해보이네요. 네, 내 친구 어머니는 마인크래프트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이거 진짜 고퀄이다. 엄마가 자녀분을 위해서 직접 만든 마인크래프트 케이크인데 이거는 저건가 보다, 미국 과자인가 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약간 한과 느낌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초코 웨하스로 땅 질감 만들어주고요. 야 이거는 피규어인가 보다. 마크 피규어 진짜 달아났네요. 필퍼 커요. 제가 만약에 이런 케이크 직접 받으면 진짜 감동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번개가 치는 와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집이 그냥 아작이 나버렸는데쇼. 와 슈지타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진짜 솔직히 만약에 그 복구 파일 없으면은 다 먹거든요. 이거 얼마나 황당할까. 비올 때 잠깐 뭐 밥 먹고 온 거야. TV 좀 보다 가지고 다시 또 생존 좀 해볼까? 해가지고 왔는데 내 집 어디 갔어? 와우. 여러분은 렌더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2픽스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마크로 만들었다고? 뭐야! 대박! 아니 설사 그 자체인데 실사 아니야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 이게 도트가 있어요. 이거 무슨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써서 만드는 건가? 하나하나 디테일, 눈 쌓인 디테일이나 이 눈이 잔뜩 쌓인 나무들 질감 표현이 말이 안 됩니다. 전 세계 능력자들이 너무 많아. 보다 고귀한 염소!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를 만드셨네? 이 소리는 양소리 그대로 가져온 거겠죠? 새끼 염소인가? 너무 귀엽네. 나는 제다이 사원을 만들었다. 나의 가장 큰 생존 프로젝트. 이거를 서바이벌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야성으로 만들진 않았겠지. 제가 스타워즈를 안 봐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의 사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멋있기는 합니다. 모닝커피 한 잔만 만들어 보셔요. 커피 뭐든가 본데 커피 콩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메리카노 만들 수 있는 그런 뭐든가 봐요. 한번 봅시다. 오! 석탄으로 커피콩 굽네. 그래서 로스팅된 커피콩 나왔고요. 차라라락 딱 해서 커피 종이 넣으면 야 이 모두 뭐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야? 커피 가루요? 이제 커피콩을 갈아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워터 해서 모닝커피 한 잔의 여유. 아 휴지타운에도 저 모드 하나 놓고 싶네요. 냠냠냠냠냠. 인스턴트 골렘. 해석하면은 약간 가쁜 골인 것 같거든요. 뜻이 갑자기 분위기 골렘 느낌으로다가 땡땡땡땡 땡땡땡땡. 와 뭐야 골렘 소환술이요 뭐요? 아니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튀어나왔지? 신기한데? 다시 한번 보자. 아 버튼 누르면은 위에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나 본데요. 분수 시스템이 촥 가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나 봅니다. 거의 뭐 팝콘이 탁탁탁탁 튀겨지듯이 그렇게 골렘들 튀어나오거든요. 뽀드둥.
내 여자친구가 이것을 디자인하고 그렸습니다. 오 커요워. 청자켓에다가 이렇게 꽃 디자인하고 꿀을 박아놓으니까 뭔가 약간 명품 같은데요? 구찌 자켓 느낌인데? 순식간에 명품으로 만드는 금손 클라스. 이거 실제로 어디랑 콜라보해도 되겠는데요, 마크? 이 정도면은? 이 옷은 굉장히 좀 힙한데요. 저도 꼭 하나 갖고 싶은데요. 다음은 드래곤 파이트 준비. 뭐 엔더 드래곤 잡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장면인가요? 한번 보자고요. 오! 지금 엔더 포탈 열리기 전에 시크릿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 내려갔더니 오! 버튼을 누르자. 와! 뭐야! 개멋있어! 오! 버튼을 누르니까 내려가면서 이거 거의 뭐 아이언맨인데요? 자비스! 와! 간지난다! 그래요. 최종 버스 잡는 건데, 요 정도 멋은 좀, 필 충만하게 딱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딱, 요런 느낌으로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면은 진짜 영웅된 느낌 아주 많이 들겠습니다, 진짜. 예. 저는 이 작품을 크리퍼를 싫어하는 이유로 부릅니다. 나 왜 이거 공감되지? 크리퍼 어디에서 하나 귀여워와가지고 지금 참고. 와하! 대참사 났다! 이거 어떡하냐! 뒷수습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하필 참고방을 들어왔네 이 자식. 이거 저번에 저도 이거 한번 당한 적 있거든요. 뭐 다행히 휴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크게 문제가 없긴 했었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노답이네. 그리고 시간 안에 수습 못하면은 아이템 다 증발해버리잖아요. 사실상 버려야 될 게 반 정도 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복을 빌도록 할게요. 네, 야생 세계는 오늘로 1년이 되었다. 마을 근처에서 시작하셨나 보네. 또 마을 근처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이 1년 뒤 마을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데요? 예,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운 초대형 마을을 하나 만들어버렸네. 와, 뭐야? 여기 뭐 풍차도 있고 이건 또 뭐요? 뭐 밭이요? 이런 작물 있나? 거의 뭐 수도를 하나 지어 놓으셨네 이분. 야생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대야? 아 1년 걸릴만하다. 야 진짜 많이 발전했네. 나중에 이렇게 다 지어놓고 보면은 정말 뿌듯할 것 같네요. 우리 휴지타운 또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몬스터 제도! 몬스터 섬이야? 와우, 나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그냥 3D로 만들어놓고 마크로 이렇게 전환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 규모가 말이 안 돼. 아, 또 다른 작품 하나 나왔네요. 마크 꿀벌이 확실히 옷 디자인하기 되게 좋다. 나는 내 청바지에 벌을 수놓았고요. 당신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야, 이쁘게 잘 만드셨다. 옆에 꽃도 이렇게 포인트 줘가지고. 와, 이것도 명품 만드셨는데?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너무 커이없거든요, 솔직히. 자, 다음은 또 뭐야? 제목이 엄청난데? 살인을 목격했습니다. 평화롭게 옥상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주민들 무리.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을 떠밀어버렸다. 이 장면을 목격하신 목격자분들께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명령으로 무한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카트 하나 놓여져 있고요. 타고. 와, 아 커맨드 입력한 거구나. 뭐가 뒤에 계속 쌓이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진짜 이로써 완벽한 무한 열차 완성입니다. 뿌뿌 오빠 달려요. 계속 갑시다. 다양한 개 품종을 추가하는 리소스 팩을 만들었습니다. 저 이거 주세요. 허스키도 있네? 고양이만 종류가 많아가지고 아쉬웠는데, 근데 원래 생각해보면 휴댕이가 원래가 늑대잖아요. 원래 진짜 개가 돼버렸네. 허스키에 시바견도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 불독인가? 귀엽다. 예, 리소스 팩 공유 좀 해주세요 제발. 오, 있구나. 한번 적용해볼만 한 것 같은데? 내가 전에 만든 소형 아이스보트 경주 트랙을 만드셨나봐요.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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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이거 트랙 있으면은 실제로 내기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이스 캐트레이더! 뷰 드리프트! 오, 나름 고퀄이야. 오, 지름길도 있어? 진짜 고퀄인데 생각보다? 쭉쭉 가보자! 어디까지 가? 어, 여기 안쪽으로 가서 어, 보트 타주고 그리고 오! 정상 입장. 어, 뭔가 빠져든다. 결승점 통과. 이거 트랙 한번 나도 타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짤방 상영관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재밌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짤방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재밌었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짤방들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